네. 자, 구쪽을 모두 봐주세요. 구쪽. 자, 구쪽 보면은 역시 이것도 세 개의 다양한 권역 구분 똑같은 내용을 또 좀 더 기준만 다르게 또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자, 세 개 권역 구분의 기준과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륙 중심, 인문적 요소 중심, 지구적 쟁점 중심. 자, 대륙 중심에 따라서 세 개 권역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있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자, 대륙 중심으로 구분하면 이게 좋대. 넓은 지역의 총체적인 지리 정보 파악에 유용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지리 정보를 파악하기 좋죠. 그 세계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대륙을 작은 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아, 저기 뭐야? 아시아 대륙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렇게 뭐 중앙아시아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문적 요소 중심. 자, 인문적 요소를 중심으로 세계 권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문화, 정치 등과 같은 인문적 요소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렇죠. 계속 말해 뭐 종교와 같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정치 무슨 뭐 어디는 뭐 배웠었나? 어딘 대통령제, 어디는 뭐 입헌군주제 또는 그냥 정치와 관련된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지표를 중요시하는가에 따라서 경계도 달라지겠죠. 아, 뭐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뭐 종교에 따라 달라지고 언어에 따라 달라지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적 쟁점의 중심에 따라서 세계 권역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좀 많이 나오겠죠. 자, 쟁점과 관련된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요즘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코로나죠. 자, 코로나가 뭐 몇십만 명 이상 아니면 그 이하 이런 기준으로 또 이게 나눌 수가 있겠죠. 색깔을. 아니면 코로나 발생 지역, 발생 안 한 지역,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지역, 적게 발생한 지역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 세계 권역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지리적 관점에서 뭐로서의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 자, 땡땡 땡땡 의식이라고 했었거든. 네, 배웠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자기 일인 양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 자세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시민 의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지구적 쟁점의 중심에 따라서 나눠진 지도를 보면은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기를 수가 있어요. 세계시민, 월드 시민이 영어로 뭐였냐? 뭐야? 11? 몰라. 기억이 안 나. 시민이 어디였지? 갑자기 시민 기억 안 나. 시티즌 맞나? 시티즌?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쟁점이 뚜렷하지 않거나 사라지면 구분 공부가 뭐이지? 코로나 염원입니다. 코로나 없어져라.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러한 지구 쟁점이 의미가 있겠니?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이것도 쟁점에 따라서 그 권역도 이제 의미가 없거나 모여진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권역 구분의 다양성. 자, 다양한 권역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또 나와. 이거는 이제 뭐에 따라서 구분한 거냐면은 식생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또 기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또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 하지만 통합적 권역 구분이 가능해요. 지표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결합하여서 통합적으로 구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 목차를 봐주세요. 목차. 자, 목차를 보면은 4단원부터 1, 2, 3, 4, 아, 4, 5, 6, 7, 7단원까지 지역이 돼 있지 않니? 온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이렇게 구분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합친 거예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메리카, 아프리카,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렇게 권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왜 통합시켜? 몬순아시아는 몬순아시아고 오세아니아는 아예 크리스토교고 아예 문화가 다른데 인종도 다르고 자 둘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는 둘 다 비슷한 크리스토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선진국이죠.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또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는 이 석유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랍, 이슬람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묶어놨어요. 그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는 왜 묶어놨을까? 개발도상국들이 많습니다. 저개발국가. 그래서 이렇게 묶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세계권역 구분 기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3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아주 빡빡하게 제대로 재밌게 쉽고 최대한으로 선생님도 공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단원 하느라고 너무 수고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